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 언론을 보면은 뭐 당정 간 정책 혼선이 너무 크다. 협의가 되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집권 여당이 뭐 이렇게 이러냐 이렇게 비판 쪽이 많이 나옵니다만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 뭐 다 그런 따가운 소리 다 저희가 들어야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우리 나름의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사불란한 집권 여당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건 옛날식이에요. 투명하고 활발한 토론이 뭐가 나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정부 의견이 있고 당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최종 그래서 당정협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견이 국민에게 좋은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에 우리가 그걸 물론 경청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만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당당하게 해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잘 나면 됩니다. 저는 언론이 뭐라고 물어볼 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의견이 다른 게 뭐가 나쁘냐? 토론하자. 아주 다른 것도 아니에요. 목적은 같은데. 됩니다. 우물가에 가서 숨좀 달라고 할 게 아닙니다. 토론회 장에 나서면은 열띠게 토론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언론을 막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실 때에는 신중을 거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간 이게 아까도 말한 그런 당의 혼선으로 비춰지는 그런 것이 활발한 토론이기 때문에 필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또 국민 앞에 어떻게 비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어떤 다양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도 금도가 있지 않나 방법 절차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정 혼선 네,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와 다른 당정관계, 또 강력한 여당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우리 당내 의원님들의 의사가 그야말로 상향식 참여민주적인 방식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혼선은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과도기적 현상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과 정부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당 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잘 이견을 좁히고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매사를 일도 양단식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식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작 중요한 당정협의 시스템 또 우리 당론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